아니 근데 이거 뭐야? 영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하나도 못 알아보겠어. 이게 한수련 씨 진료 기록 차트야? 이건 왠지 쓴 당사자도 못 알아볼 것 같죠? 왼쪽 대퇴골이랑 골반이 안 좋아서 수술을 했구만. 아니 니들 왜 날 그렇게 쳐다봐? 아, 최주임님 젊었을 때 공부 잘했다더니 의대 나왔어요? 아니 형님 이걸 어떻게 읽었어? 형님 진짜 의학 공부했던 거야? 난 니들이 더 이상한다. 옆에 사람 그려져 있잖아. 엑스포시 막 해놨지? 여기가 아프다는 거지 뭐. 으이그 으이그. 예? 아이 뭐야 이건 또. 자네가 돌담병을 좀 가져야겠어. 제가 말입니까? 자네 라인들로 팀 하나 만들어서 내려가. 가서 책임지고 재단 이사장 수술 막아. 안녕하십니까? 돌담병원 여러분. 오늘부터 돌담병원으로 파견 근무를 명받은 외과과장 송현철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용주 그놈의 싹을 아예 죽여놓고 두 번 다시 내 눈앞에서 깔짝대지 못하게 두 번 다시 흰 가운 입고 설치되지 못하게. 그럼 어떻게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네를 보내는 거잖아.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장님. 고대병원의 자존심입니다. 절대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마세요. 지는 순간 낙오자가 된다는 두려움이 사람들을 점점 더 치열한 경쟁으로 치닫게 하고 있었으니 제대로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닥터 부영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상 환자야. 가게 앞에 쓰러져 있길래 데리고 오는 길이야. 미상 무명남. 오늘은 복부 다섯 군데. 오른쪽 세 군데는 가벼운데 왼쪽 두 군데는 깊어. 파울 퍼포됐고 TL 정션 라이트 사이드로 칼끝이 부러져서 박힌 상태야. 그럼 컴바인인가? 응. 어느 쪽부터 할 거야? 배부터. 스파인은 못 걸을지 몰라도 죽지는 않으니까. 오케이. 그럼 나는 명담실 수술 준비하러 먼저 갑니다. 잠시만요. 방금 연락 갖고 왔는데 연고자도 보호자도 없는 환자를 수술한다고요? 아이고 이건 뭐 이런 작은 병원에서 감당할 수술이 아니네. 괜히 엄한 사람 잡지 마시고 빨리 다른 큰 병원으로 쏘시죠. 야 수술 병원 사이즈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하는 거지.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서 그러죠. 보호자 동의도 없이 덜컥 수술부터 해버렸다가 나중에 잘못되기라다면 그땐 어쩝니까? 닥터 김사부한테 책임지고 물러나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고 동의할 사람도 없으면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게 예외가 됩니다만. 뭐 그렇다고요. 야 들었냐? 법률상 그렇단다. 어떡할까? 예정대로 이 환자 수술방으로 옮겨. 죽지 마죠. 오케이.
고인범이랬지? 네. 오늘 수술 네가 집도해. 강동준은 어씨 맞고. 왜 제가 어씨입니까? 무슨 뜻이야? 하기 싫다는 뜻이야? 그럼 빠지든가. 그럼 제가 들어와도 됩니까? 먼저 이 심정지 환자 쪽으로 붙어. 자, 스파이는 내가 잡는다. 이상! 봤지? 저렇다니까 정인가? 사람 피냄새만 맡으면 그냥 눈깔이 그냥 확 돈다니까 미친놈처럼. 은탁쌤, 환자 옮기죠. 네. 잠시만요, 잘 왔습니다. 야! 조심해! 아유, 죄송합니다. 왜 빨랑 김사부 안 따라가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 애 아니라고요. 진짜기네. 남자들 원래 다 저래요, 은탁쌤? 글쎄요. 월차? 도인범 선생이 월차를 냈다고요? 네, 그렇다는군요. 그럼 강동주 불러서 하라 그러세요. 강동주 선생께서 어젯밤 당직이셔서 오늘 근무가 없으십니다. 아, 그럼 김사부 불러요. 잊으셨습니까? 김사부께선 오늘 근무 정지 명령 받으셨는데. 아니, 그럼 지금 이 병원에 GS가 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까? 그렇네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정쌤! 여기 좀 봐주세요. 나 죽어! 아, 조금만 기다려. 선생님, 여기도요. 여기 수초 세트랑 리독한 갖고 오라니까 뭐해! 오더 내린 지 10초밖에 안 되는데. 아유, 진짜. 내가 지금 상처 봉합할 군번이냐고. 그 넥타이는 좀 풀고 하시죠. 수쌤이 닥터들 넥타이까지 관리하십니까? 환자입니다. 의식이 좀 떨어지겠습니다. 선생님! 정신 좀 와주세요. 네가 이러고도 의사야? 그러시면 똑바로 안 해! 왜 병원으로 데리고 왔어? 나 좀 죽게 내버려 두라고 좀! 왜 나 같은 놈을 죽어야지! 아이 사람이 진짜 안 되겠네! 다 죽어가는 거 살려놓으니까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뭐라도 그리고 싶은데 3년째 아무것도 못 그리고 있다고. 네가 살렸구나. 나 좀 죽게 내버려 두지. 미스터 고! 노세요, 이거 그러게 응급실에서 넥타이는 금지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죠? 야, 정 선생. 예. 네가 정말 더는 못 해 먹겠다. 과장님, 지금 중환자실에 김사부가 와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왜요? 거기서 뭐 하는데? 그냥 앉아 있습니다.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앉아있는데 뭐 어쩌라고요. 지 선생, 네. 지금 여기 상황 안 보여요? 이 아수라장이 안 보이냐고요, 지금? 도와주는 인간들이 없어. 예, 원장님 접니다. 하도 제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많이 노하셨나 걱정했습니다. 거기 오늘 탈영병 아이 하나가 들어갔다네. 아, 그렇습니까? 자네 대체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당장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집도애가 누군지 알아보고 환자 상태 어떤지 체크해봐. 오늘 밤을 넘길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고! 예! 아유, 강동수 선생. 네? 탈영병이 들어왔다고? 방금 수술 마치고 하이브리드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이 만 원이라서요. 자네가 집도했나? 네. 그런데요. 아, 그렇구만. 선생님, 어레스트해요. 에피 주세요. 3분마다 1베리 씨.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BP가 뚝뚝 떨어지더니 PA 어레스트야. 리듬 체크할게요. PA 컴프레션 할게요. 손 바꾸자. 예 원장님, 접니다.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환자 어레스트 온 상태고요. 집도는 강동주가 한 것 같습니다. 주치의도 강동주 선생으로 돼 있고요. 그래 알았어. 내가 그쪽으로 갈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사망진단서 역시 병사 쪽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누가 죽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 방금 전에 그 사망 진단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누구 건지 내가 좀 궁금해서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 그럼 뭐 내가 귓구멍으로 헛걸 들은 거야 뭐야 그럼? 자. 자꾸 불안해요.